네,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지구미생물학연구실의 신민섭 교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표환경은 저기 45억 년 동안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생물과 지구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거든요. 산소 발생 광합성 때문에 저희가 숨을 쉴 수 있는 대기가 만들어졌고요. 또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식어가면서 이제 지표환경에 여러 가지 화학조성이 변해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생물도 생태가 바뀌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미생물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이제 미생물 같은 경우가 훨씬 오래전부터 지구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같은 생물이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원소를 이용해서 대사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주로 이제 미생물은 굉장히 크기가 작고 형태가 단순하다 보니까 화석기록,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과거의 생물을 이야기할 때 이용하는 화석을 가지고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생물이나 아무리 미세한 화학적인 흔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화학적인 흔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어떤 화학적인 흔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먼저 연구를 해서 일종의 암호표 같은 걸 만든 다음에 이제 과거의 암석 기록으로 가서 그 암호표를 가지고 기록을 해석하고 과거 생태계를 이해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시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게 될 텐데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구의 과거나 미래의 모습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행성들에 있는 외계 생명체를 추적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구미생물학연구실 박사과정에 있는 권효상입니다. 네, 같은 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우동균이라 합니다. 우선 저희 연구실은 일단 크게는 두 가지 파트로 나왔는데 한쪽은 이제 지구과학을 좀 메인으로 하는 쪽이 있고 근데 생물을 메인으로 하는 쪽인데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지구과학을 메인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 보시는 암석에서 화학물질을 뽑아내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과학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 지구의 미생물의 활동에 대해서 추적하는 걸 합니다. 이게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요. 이게 그 미생물들의 흔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석이에요. 크게 말해서 지구 생물학이라는 그 분야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효상이처럼 암석을 이용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연구를 하다가 생물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더 어려워진 질문을 이제 답하기 위해서 지질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물학자들이랑 같이 손을 잡으면서 만들어진 전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 생물학이라는 시조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상이처럼 암석을 잘 아는 편은 아니어서 저는 오히려 그 미생물들을 실제로 이렇게 가상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키워 가지고 얘네들의 이제 대사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흔적들, 이런 게 어떤 흔적들이 있고 정확히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생화학적 분석을 이용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랩의 압도적인 장점은 교수님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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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십니다. 정말 이보다 착하실 수 없어요. 교수님의 혹시 뭐 갑질이나 이런 게 두려우신다면은 저희 랩에는 그런 거 절대 없을 거라고 보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실수나 이런 걸 해도 되게 너그럽게 봐주시고 저희가 이제 첫 학생인데 3년 동안 교수님 화내신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구미생물학 연구실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공룡이고요. 되게 여기 지질학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 공룡부터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와서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제가 실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공룡 그 생명체 그 자체보다는 그 공룡이 살고 있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던 환경 자체가 제가 관심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물리적인 흔적보다는 화학적인 흔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무궁무진하다라는 점을 알게 돼서 이제 그쪽으로 점점 연구를 확장하다 보니까 지금은 주로 이제 미생물들이라는 그 미세한 화학 성분을 연구하는 쪽으로 연구가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은 약 한 크기로 보면은 한 천만 분의 일 정도가 되는 스케일이 되는데 미지의 세계를 공부한다는 그 초심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사실 제 아내도 저랑 비슷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 이제 과거의 미생물을 연구한다면은 아내는 과거의 화학적인 환경에 더 중심을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연구 관련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고 또 이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야외조사를 할 때 서로 도움도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공부하는 동안에 떨어져 살게 됐었는데 때가 될 때마다 야외조사를 같이 가면서 평소에 저희가 가기 어려운 뭐 빙하지대라든지 아니면 사막 같은데 그렇게 인적이 드문데 이제 저희들만 가가지고 야외조사도 하고 오붓한 시간도 보내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